건강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광주교육청의 병원 학교 운영 예산이 한해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전남도 교육청의 병원 학교 예산인 3,300만 원에 비해서 광주는 10분의 1 수준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한편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현재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말병원 학교에 입교한 건강장애 학생은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.